응? 내가 뭘본 거지? 이게 캐릭터다. 이게 캐릭터다. 실력겐. 카드 더 봐야겠지. 그리고 엘리트 지금 힘든데. 이거 이제 저거 뽑아야지. 몸박 뽑아야지. 아, 엘리트 가기 싫은데. 몸박 나와야 분위기 핫해지지. 아, 몸박 대신 박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떡하냐? 아닌데, 지금 약한데. 되게 약한데. 몸통은 어디 가고 박치기만 오셨소. 변화 한번 돌려본다. 몸박. 어예. 타격용 인형 좋지. 아, 몸박 안 주나? 몸박 마려운데. 진화까지. 아닌데, 이게 아닌데. 몸박 없으면 결국에 다 그냥. 아니, 몸박 없으면 그냥 기분만 좋은 건데. 하긴 기분도 나쁜 거보단 낫지. 와, 타격 21딜 나오는 거 봐. 흑우 부적. 딜 카드 그만 넣어야겠다.
웬 벽돌. 얘는 피 잃고 스트 만들자. 화형. 화형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걸 넣어야 되나? 잔혹성 PP 할까 차라리? 화형은 이 고스트잖아. 고민되네. PP 잔혹성을 가야 될까? 화형을 가야 될까? 종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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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큐브 방울 룬큐브 방울 룬큐브 방큐브 방울 큐브 방울 큐브 방울 먹으면은 딸기 7분의 6달기. 룬큐브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잔혹성이랑 연계하면은 매턴 7장인데. 룬큐브 잔혹성 들금각이다. 상점 좀 많이 갈렸는데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가야 되나? 일단 제거가 중요하니까. 종리즘단
광을 안 돌려도 되겠네 이거. 오직 온밤만 취급한다. 빽. 뭐야 이거. 이런 거 말고 몸방 내놔. 불풍기 쓸까? 지금 딜 부족할 때 불풍기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혈류 뜬 것도 좋네. 혈류 심지어 드로우도 준다. 몸박 뜨면 불풍기가 필요 없는데. 뭐 지워야 되냐? 폼타 지워야 되나? 혈류 지울까? 참호 지울까? 참호가 제일 필요 없긴 하겠다. 발이 뜨면 참호 필요하려나? 딜 낮은 박치기를 줄까? 뱅기? 불풍기? 아 이거 불풍기 사야되나? 불풍기가 제일 세지? 뒤에 엘리트도 잡을 수 있을건데 불풍기 사놓으면. 이런. 선택받은 자 패턴 저 닭으로 뜨면은 빡세. 전투장비 안쓰고 일일이 강화하는게 낫겠지. 체력 5 손해봤다. 너무 많이 맞았는데. 아이고 본방님. 바리케이드 난관이다. 잔혹성부터 그 다음에 몸박. 타격 이제 필요없지. 베개다. 베개 필요할까? 베개가 필요할까? 베개가 필요할까? 나 아이언클래드. 베개는 필요 없다.
와우. 이게 게임이지.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재물. 아이고, 이 귀한 걸 어디서 가져오셨대. 아이고, 감사합니다. 살려줘. 재물 써야 되나? 써야겠네. 불분기 깨알같이 세네. 아니, 뭐지 이게? 하나면 돼. 두 개는 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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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긋. 나 뭐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슬레이더 스파이어가 이렇게 행복한 게임이었나. 행복 식사료인. 불분기계 센데. 지연등. 뭐 강화하지? 재물, 재물 바닥이긴 한데. 진화 강화가? 불분기? 불분기 강화해도 될 것 같은데. 불분기 왜 이렇게 세냐? 진화할까? 불분기 할까? 100년 퍼즐 있으니까 재물 강화 조금 뒤로 밀어도 되겠다. 불분기가 메인딜이었네. 뭐야, 산다. 다음 층에서는 제거만 쭉 해주면 되거든.
무적 필요할까? 필요하겠지. 바리케이드 마렵다. 노사목 커피. 재물자 녹성 커피는 좋을란가? 여기도 건축가 있네. 일하러 돌아가 시작해. 건축가에 빠지는 데가 없네. 체력 관리하기 조금 그렇다. 무색카드 중에 먹을 만한 거 없지. 해봤자 저거. 능숙. 신성도 괜찮을라. 신성도 먹을 만하겠는데. 실무 비밀교수. 어서세요. 주지 마, 제발. 음기? 진화까지. 북할 난타 파괴. 아이, 356골드는 좀. 피피 왜 안 쳤지? 한 대 맞고 일드로 더 보는 게 나을까? 무감 없으니까 방어도 모자란다. 무감각이 피로는 나가네. 절대적인 힘. 무감 절힘까지 들어가면 딱이긴 한데 지금 절힘 대신 불뿜기 쓰고 있으니까 불뿜기로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파워카드 더 쓰기 부담되는데. 무감각 자리도 필요할 거고.
꿈길. 얘네들도 불끈 끼면은 처리 되겠지. 아이고, 불풍기가 여기 있었구나. 아까 디펙트 때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물 로봇 색. 재물 하나 더 넣는 게 낫겠지. 어차피 체력 안 될 때는 안 쓰면 되고, 이거 재물은 없으면 섭하잖아. 어서오세요. 아, 무감각 좀 주세요. 신성이다. 이걸로 무감각 찾아보자. 없고. 넘어가자 그냥. 신성 별로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재물 놓다. 나 무감이나 발이 나오면 딱 클 각인데. 3층에 강화기에 한 번 있고, 기사를 강화하겠지. 이렇게 가자. 하하. 아, 피부샷 먹어주지. 헷갈렸네요.
불분기 선에서 다 정리된다. 소리를. 두 번째 몸박 필요하겠지. 이거 없으면 딜 모자랄 것 같은데. 불분기 때문에 안 모자란가? 야, 불분기가 얼마나 세지? 넣어야겠다. 방금 무기 봤는데 못 잡았네. 상설군. 작은 카카는 불분기 선에서 정리될 거고. 잠깐만, 불을 못 뿜네. 불 좀 뿜자. 위험했다. 컨트롤이 잘 안 되네. 이제 여기서는 재물 두 장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좀 낫겠지. 촉세 하나 더 할까? 영액이 나은가?
한번 위험할 때 살려주지 않을까? 어둠의 족쇄? 하하. 새로 꼬이면 빡치니까 영액 들고 가자. 포션 각인가? 설마 심장도 저렇게 말리겠어? 세상에 이게 뭐야? 어포도 감시병도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좋은데 어포가 좀 더 낫겠지. 재물도 다 쓰자. 루큐브 맞으면서 들어보는 거 개꿀. 아니, 파워카드 주시라고요. 그러면 다 썼지. 이제 난과 놀리고 강타 때려놓고 덱 섞어놓을까? 아니! 아이고! 그게 아니지. 내 인공물 홀레당 먹어버리네. 아이 미친. 에반데. 이걸 시한부 개반대. 잠깐만. 야,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좀 아니지. 아니 진짜. 아유 전체. 아유 포션 천천히 먹을걸.
어포 기한테한테 써도 되겠지. 아니 어포 임마. 하여간 뭐 첨탑 이거 첨탑이 그렇지. 슬더스와 루이스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호로로 먹어버리자. 아이 이렇게 쉽게 이길 거를. 찝찝하게 방심했다. 내 인공물 홀라단 먹어버리네. 불편. 불편.